홍숭아학당 인생학교에서는 탑식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하루 만에 즐기는 초특급 세계 일주로 수요일 밤 안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14일 오늘 방송되는 TV조선 홍숭아학당 인생학교 59회에서는 탑식스가 중국, 베트남, 네팔을 대표하는 이색 음식 먹방을 비롯해 덴마크 갯벌 체험, 라오스 레이싱 체험, 태국 송크란 축제까지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세계여행으로 웃음과 짠내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탑6는 팬심을 저격하는 로맨틱한 여행 룩을 갖춰입고 등장, 여행에 대한 설렘을 온몸으로 표출했다. 특히 그동안 남친룩의 정석으로 멤버들의 인정을 받았던 이명웅은 셔츠와 반바지로 멋을 낸 이명웅표 패션 센스로 모두를 환호케 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탑6는 본격 여행 전 해외여행을 더 알차게 즐기기 위한 세계상식 퀴즈 대결을 펼쳤고 너나 할 것 없는 기상천외한 오답 퍼레이드로 웃음을 자아낸 가운데 이명웅은 뇌생남 면모를 아낌없이 뽐내며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패션 센스부터 반전 퀴즈 실력까지 여행 전부터 돋보인 이명웅의 활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어 초특급 세계 일주 나선 탑6는 안산 다문화 거리에서 세계 각국 음식을 사수하기 위한 1대1 데스매치를 벌였다. 먼저 음식 빙고로 치열한 심리전에 돌입한 장민호와 이찬원은 여유 있음과 또절부절 케미를 한껏 발산하며 웃음 폭탄을 날렸다. 또한 음식 쌓기 대결을 펼친 이명웅과 김희재는 유주얼 서스펜스급 반전을 거듭하며 쫄깃한 긴장감을 형성했고 마지막으로 영탁과 붕쌤은 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노래를 맞히는 음악 퀴즈에 고군분투하면서 세 팀 모두 세계 음식을 향한 승부욕을 불태웠다. 이에 더해 이명웅은 시장 나들이 중 만난 영웅씨들 덕분에 땀을 삐질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웃음을 유발했다. 과연 이명웅이 시장거리 한가운데서 뜻밖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탑6는 각양각색 세계 문화체험에 도전, 레전드급 웃음을 생성했다. 이명웅, 영탁, 정동원이 체험 삶의 현장을 방불케 하는 갯벌 체험에 나서면서 세계의 뭉개그를 선보였는가 하면 미니지프 레이싱에 나선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는 꼬꼬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아찔한 승부를 펼쳤다. 한편 정동원은 태국 여행 도중 울음보를 터뜨렸고 급기야 형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제작진 측은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탑6가 준비한 알짜배기 세계 일주로 여행의 설렘을 조금이나마 다시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역대급 웃음을 장전한 탑6의 활약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홍숭아학당 인생학교는 14일 오늘 밤 10시에 방송된다.